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48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금융당국이 전날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의 하나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세부 내용을 발표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1189억 원을 사들인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밸류업 발표 전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 풀베팅하는 사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빠져나갔어요. 최근 일주일간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2037억 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은 1조 6583억 원어치 순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밸류업 수혜주를 중심으로 순 매도했어요. 개인은 그 국내 증시에서 빼는 자금을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거나 국내 지수 하락에 베팅하거나 해외 주식으로 투자처를 옮겼습니다. 최근에 일주일간 서학개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순매수 결제 상위 미국 ETF는 제외하고 엔비디아 761억 원. 또 요즘 많이 올랐죠? 암홀딩스 677억 원. 테슬라 381억 원 순이에요. 지난해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의 경우 순매수 결제액이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89%나 늘었습니다. 이달 서학개미의 엔비디아 순매수 규모는 지난달 3,112만 7,189달러의 9배에 이릅니다. 서학개미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액도 지난해 12월 말 대비해서 이달 3조 원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총 거래액 또한 약 2조 1071억 원을 기록해서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제외한 단일 종목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담는 이유, AI 반도체 기업의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은 이달 초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600달러대에서 750에서 80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애플 주식을 줄인 것으로 알려져서 애플 주가에 힘을 빼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애플을 천만주 매도를 했고 애플 지분은 5.8%에서 현재 4.7%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연금공단 사상 최대 1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연간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적자로 돌아설 운명이에요. 돈을 지금보다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나마 나이를 먹은 이들은 사정이 낫지만 젊은 세대 청년들은 돈만 내고 아예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국민연금이 매년 작년처럼 이렇게 수익을 낸다면 이야기는 또 달려지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후손들까지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시장 대신 해외 주식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국민연금 전체 자산 1000조 가운데 해외 주식이 303조 원, 국내 주식이 그 절반 이하인 141조 원 정도예요.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곳이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2022년 말 기준 해외 주식의 64%가 직접 미국에 투자한 것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이 애플입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인베스코 MSCI 미국 ETF고 그 다음 아마존, 그 다음 엔비디아 순입니다. 작년 미국 직접 투자 가치, 자산 가치가 41.2% 치솟았어요. 번 돈만 28조 원을 벌었습니다. 반면에 국내 주식 수익률은 16.5%. 작년에 미국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린 것이 41.2%인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16.5%예요. 반도 안 되죠? 약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애플을 필두로 미국 정보기술 주가가 오르면 우리 노후가 풍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을 앞으로 더 많이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작년 말 30.3%였던 해외 주식 비중을 올해는 33%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야 앞으로도 계속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반면에 국내 주식 비중은 15.4%는 작년 말 15.9%보다 0.5% 떨어졌습니다. 한국 증시가 국민연금에게 소외당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왜냐? 수익률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약 300조 원 규모를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 투자는 약 130조 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투자 비중으로만 보면 해외 주식은 전체 중 30%를 차지하는 반면에 국내 주식은 13.2% 수준이에요.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목표 투자 비중이 15.4%, 2026년에는 14.5%로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은 2023년 10월 수치와 비교했을 때 1.3%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이 제품들은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국 기업의 주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이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사게 하려면 이익을 배당으로 나눠주거나 주가 자체를 계속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사업을 잘해서 계속 매출을 올리고 또 영업이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배당에 인색해요. 대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또 꺼리게 되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오너일가 입장에서는 또 껄끄러워요. 상속세가 상당히 셉니다. 우리나라는.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세금만큼 더 나온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 보면은 0.9배예요. 쉽게 말해서 기업 자산 90%만 팔아도 기업 주식을 다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만은 2.2배, 절반 수준이죠. 중국조차 1.2배예요. 또 교직원 공제회도 국내 자산 비중은 40.6%인 반면 해외 자산은 54.3%를 차지합니다. 사학연금 자산 규모는 23조 9천억이고 주식은 8조 7천억 원으로 36.4%를 차지합니다. 사학연금은 2021년도부터 해외 주식 자산 규모가 국내 주식 비중보다 많아졌어요. 이렇게 연기금들이 해외 주식에 점점 투자하는 이유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보니 투자 수익률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에도 해외 주식은 약 5조 원, 국내 주식은 약 3조 8천억 원 규모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이 지난해 주식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 재분배를 실시해서 18년 이내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21일 연기금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연금의 중장기 투자 자산 운용 수익률이 11.5% 기록했어요. 11.5%.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우리는 훨씬 그보다 높은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에요. 연간 금융자산 총수익은 7,942억 원으로 전년도 손실액 3,822억 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을 벌었습니다. 자산별 수익률 보면 주식이 23.3%로 가장 높았어요. 채권보다 훨씬 높습니다. 신규 조선 자금의 80%가량을 주식시장에 투입을 하면서 단기 자산을 제외한 투자 자산 내 주식 자산 비중을 지난 2022년 말 25.6%에서 지난해 31.4%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주식 비중을 점점 확대해 나갑니다. 또 그 주식 비중을 국내가 아닌 해외 주식 비중으로 점점 더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기금 업계에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주식 비중이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보다 주식 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 자산 수익률이 선방한 수준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한 상태입니다.